장투예비군 장살 4두를 기념하는 예비군의 날 기념식이 서울에서 구행됐습니다. 백두진 국무총리는 현재 정세로 봐서 향토예비군은 더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우수예비군과 경찰관에게 예비군 포장과 대통령 표창장을 주었습니다. 연간 상록수들에게 주어지는 제10회 향토문화공로상 시상식입니다. 문화공보부가 뽑은 올해 인간 상록수는 농어촌 복지부문, 계몽교육부문, 향토문화부문에서 모두 9명이 상을 탔습니다. 농어촌 복지를 위해 일해온 공로로 이번에 상을 받은 경기도 평택군의 안인식 씨는 개인 재산을 털어 농로를 넓히고 새마을 가꾸기 운동을 벌이는 한편 불악 공동정미소를 설치하는 등 15년 동안 한결같이 이 길에 몸바쳐 왔습니다. 제3회 어민의 날 기념식이 서울에서 거행됐습니다. 이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새 어민상으로 경상남도 통영어업협동조합의 조규인 씨 등 5명을 뽑아 표창했습니다. 제16회 사회지구락부 중앙경진대회가 농촌진흥청에서 열렸습니다. 각도에서 선발된 600여 명의 사회지부원들이 한 해 동안 다가온 표 다수학 분야 등 8개 분야에 걸쳐 실적을 겨루었는데 영예 종합 1위는 경기도가 자리했고 2위는 전라남도가, 3위는 충청남도가 각각 자리했습니다. 한편 전라남도 목포에서는 제4회 농민소득증대경진대회가 열렸습니다.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농가 부업을 장려할 목적으로 마련된 이날 경진대회에는 200여 선수들이 참가해서 손새끼 고기, 가마니 짜기, 계량섭 짜기, 잔망절 짜기 등 여러 부문을 통해 묘기를 겨루었습니다. 멕시코 여자 대표팀 조청 여자 농구대회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1차전 경기 실황으로 제1은행 팀과의 대전입니다. 올해 준계 실업 여자 농구 1차 리그 우승팀인 제1은행은 처음부터 우세한 경기를 벌였습니다. 이날 제1은행은 세계 정상회까지 도전한 한국 여자농구의 전통을 살려 키는 크지만은 몸이 둔하고 기본기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멕시코 대표팀을 74대 67로 여유있게 물리쳤습니다.